곤충계의 사기캐 모기. 자, 이제 잡을까. 여름밤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모기. 모기는 박수 한 방에 잡을 수 있어서 하찮은 곤충처럼 보이겠지만 모기의 능력치만 본다면 전혀 하찮지 않다는 사실. 모기는 좋은 날개와 가벼운 몸, 뛰어난 후각과 훌륭한 비행 능력을 모두 가진 그야말로 곤충계의 사기캐입니다. 모기의 놀라운 능력을 두유노우가 알아봤습니다. 모기는 아주 좋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기의 날개는 다른 곤충에 비해 길고 얇은 데다 날개가 움직이는 각도도 가장 작은데요. 덕분에 같은 크기의 곤충보다 4배 더 빠르게 날 수 있습니다. 모기는 아주 좋은 날개로 뛰어난 비행 능력을 구사합니다. 마치 전투기가 에어쇼를 하듯 공중에서 돌고 후진하는 등의 모든 묘기를 부릴 수 있습니다. 특히 모기는 순간적으로 속도를 내 빠르게 회전할 수 있는데요. 이때의 속도는 사람의 안구 회전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모기를 쫓다가 갑자기 모기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기는 1초에 800번 넘게 날개짓을 합니다. 이때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마치 헬리콥터나 드론처럼 소리가 나는데요. 모기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모기의 앵앵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죠. 모기는 날개짓으로 아파트 2, 3층 정도의 높이인 7m에서 8m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몸이 가볍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면 아파트 20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벽이나 천장도 바닥처럼 붙어 다닐 수 있고 작은 틈만 있으면 얼마든지 실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모기는 엘리베이터도 탄다고 하니 고층 아파트에서도 모기가 나오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네요. 모기에게는 비행 능력만큼이나 좋은 능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후각인데요. 모기는 사람이 숨을 쉴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땀 냄새를 감지합니다. 이산화탄소의 경우 보통 대기 중에는 0.03%에서 0.04% 정도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는 4%에서 5%까지 농도가 올라갑니다. 모기는 이 냄새를 맡고 20m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찾아오는 거죠. 또한 모기는 치매 끝부분에도 냄새를 맡는 감각모가 있는데요. 사람의 몸에 앉으면 이 감각모를 사용해 피냄새를 맡아 혈관을 단번에 찾아냅니다. 피부에 앉고 약 30초 만에 신속하게 피를 빨고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기에 물릴 땐 눈치채지 못하고 모기가 날아가 버린 이유에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모기는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생물체입니다. 모기는 흡혈하며 병을 옮기는데요.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 때문에 매년 7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인류를 많이 해친 생물체인 모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야행성인 모기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에 활발하게 활동하니 이 시간에는 외출을 피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하게 될 경우 모기가 좋아하는 어두운 색상의 옷보다는 밝은 색상의 긴 옷을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땀 냄새가 나지 않게 몸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향이 자극적인 비누나 화장품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방충망을 잘 정비하고 작은 틈도 막는다면 외부에서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겠죠? 만약 모기에 물렸을 때 무심코 긁으면 위험합니다. 세균 감염증인 봉화지겸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피부 아래에 세균이 침투하여 발생하는 봉화지겸은 모기 물린 자리를 긁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끔하게 부어오르기도 하고 심할 경우 근막 조직이 괴사하기도 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모기에 물린 부위가 심하게 부푼다면 모기 알레르기인 스키터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스키터 증후군은 모기에게 물린 부위가 심하게 부푸는 것은 물론 화상을 입은 것처럼 물집이 생기기도 하며 심한 경우 호흡곤란까지 일으킵니다. 주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나타나는데요. 간혹 면역력이 떨어진 어른들도 겪을 수 있습니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물렸다면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흔히 모기 물린 부위에 압박을 주어 십자 모양을 내거나 침을 바르며 덜 긁기 위해 노력하죠. 하지만 이런 조치는 잠깐은 덜 가려워도 금방 다시 가려워집니다. 모기에게 물린 부위가 가려울 땐 따뜻한 물이나 수건으로 찜질을 하거나 비누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모기의 침 성분에는 가려움을 일으키는 포름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40도에서 50도 정도의 열을 가하면 변성이 되고 산성이라 알칼리성인 비누와 만나면 중화되기 때문에 가려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 후에도 가렵다면 얼음 찜질을 하거나 가려움을 완화해주는 약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밤 모기와의 전쟁에서 이겨 올여름을 건강하게 보냅시다.